반갑습니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의 그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밴드 아이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기자 쇼케이스 진행을 맡게 된 셀럽파이브 김주장 김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밴드 아이즈 기자 쇼케이스를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쌈바홍 우리 홍진영 씨가 그 전에도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즈 정말 괜찮은 친구들인데 언니가 한번 쇼케이스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상을 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닭발 하나로 저희가 통합이 돼서 얘기를 마쳐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홍진영 씨가 사랑하는 만큼 많은 분들도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왔었죠. 바로 4인조 하이디 밴드 아이즈가 드디어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뭐 떨리는 마음에 앞서서 오늘 진행될 두 번째 미니 앨범의 기자 쇼케이스 진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4명의 멤버들의 이제 개인 컷과 그리고 단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드디어 공개되는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엔젤의 뮤직비디오 공개 후에 엔젤 라이브로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8개월 만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긴장도 되고 설레할 겁니다. 우리 아이즈 멤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또 이 근로자의 날에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니 앨범 후속곡이죠. 세 살이라는 노래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굉장히 떨릴 거예요. 예, 계속 대기실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긴장돼서. 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밴드 아이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